They say into your early life romance came, a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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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 Ah,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바리스트로의 슈퍼바이저를 맡고 있는 신동근이라고 하고요. 다른 매장들이랑 저희 본점이랑 해서 매장 케어랑 이제 손님 관리, 응대 관리, 메뉴 관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바리스트로라는 이름이 베리어스랑 비스트로를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작은 카페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다양하고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저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저희 카페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갓 로스팅된 원두들을 선별해서요. 신선한 원두들로 해서 그날그날 세팅을 잡고요. 그리고 빵도 직접 다 아침마다 구워서 그날그날 만드는 빵들이고요. 또 아무래도 이쪽이 해운대 관광지다 보니까 포토존이라고 해서 좀 촬영하실 수 있고 예쁜 인테리어를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오셔도 좀 기억에 남는 카페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넣어주세요. 작년 4월 달에 오픈해서요. 지금 1년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이건 어떤 소스예요? 아몬드 크림. 페스츄리 반죽이고 파이지. 그럼 물은 왜 뿌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설탕이 잘 스며들게 미리 뿌렸어요. 그럼 당근사가 파인주스는 3잔만 판매하는 거네요? 네, 당일 아침에 3잔씩 분량만 해서 제가 그날그날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손님이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오픈하고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오고 계신 중년의 부부 손님이 계신데요.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 오시는데 집과 거리가 한 3, 40분 정도 차 타고 오는 거리가 되는데도 항상 식사를 하시고 저희 가게에서 라떼를 드시러 오세요. 저희 라떼가 맛있으시다고 해서 네,
항상 기억에 남는 손님입니다. 이번에는 호주산 방목우유거든요. 열균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프랑스산 휘핑크림을 이용해서 만든 저희 시그니처 크림이거든요. 이거는 같은 휘핑크림을 이용해서 저희가 말차 맛을 낸 크림이에요. 대장님, 부산에 또 어디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여기 해운대가 분점이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센텀, 서면, 양정점 지금 이렇게 세 군데 더 있고요.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 새로 하나 매장이 더 생긴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매장 슈퍼바이저분으로 계시면서 목표가 있으시다면? 1차적인 목표는 아직 매장이 많지가 않아서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매장을 많이 늘리고요. 차후에는 서울, 뭐 부산, 대구, 서울까지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때까지 오셨던 손님들이랑 이제 앞으로 올 손님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먼저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손님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랑 더 맛있는 커피 제공해 드리도록 더 많이 노력할 거고요. 이제 앞으로 오실 손님들은 관광을 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기분 좋게 더 인상이 남는 그런 좋은 카페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